애니메이션 항목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상당히 좀 많은데 주제가 많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걸 보죠. 첫 번째 걸 릴로드 했을 때 이렇게 색상이 살 변하고 있잖아요. 변하고 있죠. 이것을 주는 것이 애니메이션 네임 example, duration 4초. 다음에 애니메이션 네임은 여기다 지정합니다. keyframes at keyframes decorator입니다. 그리고 example 이름으로 지정해 주죠. 요 이름이 여기 있는 이름과 통일시키시면 됩니다. 이그젠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 컬리 브라켓에 from background color red to background color yellow 4초에 걸쳐서 진행되는 거죠. 다시 보면은 4초에 걸쳐서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은 두 번째 에피소드는 요렇게 다른 색깔 여러 개를 거쳐서 가는 겁니다. 보면은 처음에 0%에서는 레드, 25%까지 갔을 때는 옐로우, 50% 갔을 때는 블루, 그리고 100% 갔을 때는 그린. 레드, 옐로우, 블루, 그린인데 그린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블루에서 그린 가는 거는 50이니까 그죠? 그런데 레드에서 옐로우로 가거나 옐로우에서 블루로 가는 거는 25만큼밖에 안 걸리니까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드, 옐로우, 블루, 천천히 그린 이렇게 주고 있죠. 다음에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렇게 옮겨가면서 애니메이션이 발생하고 있죠. 요것은 애니메이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이번에는 레프트 제로 픽셀, 탑 제로 픽셀 처음 스타트 위치입니다. 두 번째는 레프트 200 픽셀, 탑 제로 픽셀 여기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레프트 200 픽셀에서 탑 200 픽셀 그러니까 200에서 200 여기까지 오겠죠. 네 번째는 제로 200 픽셀 여기죠. 그죠? 여기서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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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겁니다. 그죠? 다시 볼까요?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얘는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좀 전과 다른 것은 한 2초간 딜레이가 됐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딜레이 준 겁니다.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다음에 이 녀석을 보면은 얘는 거꾸로 돌고 있죠. 거꾸로 돌고 있는 것은 딜레이 마이너스 거꾸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2초를 주고는 것은 일단 2초를 진행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란 말입니다. 앞 2초를 빼먹으란 말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빼먹고 바로 시작을 합니다. 중간으로 바로 건너뛰어갔죠. 이번에는 이터레이션 3도 있잖아요. 세 번을 반복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것을 세 번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에 얘는 무한히 반복하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얘는 리버스니까 거꾸로 돌아가란 말이겠죠.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거꾸로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얼터니트를 해가지고 한 번은 시계 방향, 한 번은 반시계 방향 이렇게 방향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 것은 여기서 다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